오늘장 뜨거웠던 종목들을 정리를 전문가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 선파트너스 조선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박정식 대표님, 오늘장 뜨거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기산텔레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산텔레콤 오늘 갑자기 급등력이 나타난 상황인데요. 역시나 이 항공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인수위에서 도심항공을 2025년까지 상용화를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기산텔레콤은 일단 자회사 모피언스를 통해서 항행 안전 무선 장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주로 엮여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또 자산 가치 대비 그렇게 많이 이제 부각도 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각 벳셀과 같이 강력한 상승력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추가적인 상승력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여력 존재할 것 같고, 상한가 근처로 이제 마무리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한 2, 3일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력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유자의 관점으로 언급을 해주셨고요. 오늘장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일 대표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 페이퍼 코리아 관심 급등 종목 보고 싶습니다. 메가 기슈로 오늘 급등했는데요. 이 회사는 1944년도 광복 이전에 벌써 만들어진 업력이 거의 80년 가까이 된 제조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됐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군산 그리고 충북 청주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데, 10년 넘게 2011년도부터 적자를 허덕이면서 원래 굉장히 안 좋았다가 2017년도에 매각이 되면서 관련 이슈로 부각이 됐었습니다. 이때 인수했던 회사가 유암코였는데, 유암코가 시중은행과 국채은행이 합작해서 대주주로 가지고 있고, 원래 기업 구조조정 그리고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인수를 하고 난 뒤에 군산공장을 매각을 하고, 원래 이제 하고 있던 포장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페이퍼, 신문 만드는 용지를 만들면서 많이 부각을 됐고, 작년에 턴어라운드 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제죠, IB 업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페이퍼 코리아의 최대 주주인 유암코가 EI 한영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을 해서 앞으로 M&A를 할 예정인데, 회사가 어제 후보군들에게 회사 설명서를 벌써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투자 안내서라고 그러죠. 이번에 매각할 이슈로는 주식이 61.98%와 함께 채권을 같이 동시에 매각할 예정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가 금액이 한 3,000억대 중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로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바로 제지주에 일정 부분 투자를 했다가 수익을 많이 봤던 그런 사모펀드들인데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5월 말부터 빠르면은 예비 입찰이 진행이 되니까 매수하신 분들은, 갖고 있는 분들은 홀딩을 하시고요. 관련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M&A가 끝날 때까지 관련 종목이 급등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래가 많이 터지고 음봉이 발생할 때 그때 여러분들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페이퍼 코리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장에서 역시나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두 종목 오늘장의 이슈, 뜨거운 이슈들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종목 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대표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무림페이퍼입니다. 역시나 이제 펄프 가격이 4개월 연속 상승력이 나오자 이 제지 관련주들도 지난 4월 초순부터 강력한 상승력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소 이제 안타까운 점은 오늘도 강력한 상승력을 보였지만 오후장 들어서 다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단기 매도 관점 가능할 것 같은데, 일정 부분 조정력이 한 4,000원 정도 수준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재매수 하셔갖고 짧게 4,500원 정도 자리까지 노리는 전략, 단기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매도 관점, 그리고 4,000원 정도 수준까지 내려올 경우 재매수하셔서 단기적인 차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